안녕하세요. 안심부동산 정보 TV입니다. 오늘은 석관 레미안 아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상월공역과 돌고지역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로 큰 길가에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단지 내 상가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한의원과 학원,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은행, 우체국, 시장이 바로 위치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관 레미안 아파트는 총 13개동 5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무난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 단지 내 상가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왼편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동화 파민디의 아파트 출입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출입문은 석관 파출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치안면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외부로도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주차장 입구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보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방과 후 아이를 맡기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주차장 입구가 하나 더 있고요. 단지 자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조경도 예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큰 길가와 연결되는 출입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놀이터가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모습이고요. 자세한 세대 정보와 입지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안심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